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지난 밤이죠 이미. 자, 이미 어제 새벽에 자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이번에 폴란드에서 하고 있는 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청대가 엄청난 일을 내고 있죠. 이 FIFA가 주관한 축구 대회에서요. 여자 대회는 우승까지 간 적이 있어요. 여자 대회는 20세 이하 팀이 준결승에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7세 이하 팀이 2011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한번 우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2011년인가 2012년인가 어쨌든. 그 시기에 한번 딱 우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그 성인 여자 월드컵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데, 네, 여자 축구팀이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어요. 일단은 조배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죽음의 조야. 일단은 개최국 프랑스하고 개막전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네, 두 경기 모두 졌죠. 근데 이제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1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제 그조 3위 6팀들 중에서 와일드카드로 이제 네 팀이 16강에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지금 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를 노려서 16강에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아직 탈락은 아닌데 좀 상황이 많이 힘들죠. 하여간 그렇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남자 얘기로 넘어오면, 자, 남자팀. 남자 대회에서는 아직 우승한 적이 없어요. 남자 대회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고, 2002년에 성인 A 대표팀이 준결승에 올라갔고 4위를 했었죠. 그리고 1983년에 역시 이 17세 이하 청소년팀이 준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아니다, 20세 이하 팀이다. 20세 이하 팀이 준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20세 이하 팀이 또 준결승에 올라가서 그 기록을 깼죠. 그래서 FIFA 주관 남자 대회 역대 최초로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역대 최초로 결승에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현재까지 그 대회를 총 6경기를 치렀잖아요.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3경기.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3경기를 치렀는데 이 6경기에서 현재까지 4승 1무 1패예요. 왜 4승 1무 1패냐면 조별리그 첫 경기 졌죠. 그리고 8강전 승부차기. 승부차기는 공식 경기 기록은 무승부인 거 알죠? 공식 경기 기록은 무승부예요, 승부차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청대가 6경기에서 4승 1무 1패예요. 4승 1무 1패로 그 굉장히 지금 순항하고 있는데 순항 정도가 아니죠. 정말 토너먼트 그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인 그 아르헨티나하고의 경기부터 정말 정말이지 믿기 힘든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하고의 첫 경기에서는 아쉽게 이제 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는 잡아야 됐던 경기였고요. 남아공은 그, 뭐냐, 아프리카에서는 상위권일지 모르겠는데, 남아공은 이제 국제대회를 나오면 좀 아직 되게 하위권이에요, 남아공은. 그래서 남아공은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됐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겼었고, 남아공은 솔직히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그 국제대회에 계속 출전 못했었잖아요. 199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그리고 그 정말 그 수, 정말 그 골키퍼 이광용 골키퍼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김승규 선수하고 조현우 선수의 어떻게 보면 계보를 계승할 수 있는 이광용 선수요.
3년 뒤에 아시안 게임 꼭 내보내야 돼. 이광현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는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최준 선수라든지 결승골 넣었던 최준 선수, 아니면 이제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오세훈 선수, 이강인 선수는 플레이메이커죠. 이번 20세 청대들이요. 3년 뒤에, 몇몇 선수들은 와일드카드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를 감안하니까 20세 이하 팀인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막내죠. 이강인 선수가 제일 막내인데, 일단은 작년에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에서 이승우 선수가 일단은 혜택을 봤잖아요. 이승우 선수가 혜택을 봤었고, 이번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주전급으로 활약 잘하는 선수들은 물론 다 뽑을 순 없겠지만, 3년 뒤에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아시안 게임 무조건 내보내서 요 선수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딱 지금과 같은 마인드로 계속 축구하면 3년 뒤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또딸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병역 챙겨주자 이거지. 이번 청대 선수들 3년 뒤에 병역 꼭 챙겨주자. 뭐 이런 생각이고요. 병역은 꼭 챙겨줘야 될것 같아. 미래 자원들이라. 어쨌든 그렇고 3년 뒤 아시안 게임 있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아마 먼저 할 거예요. 이번에는 월드컵보다 아시안 게임이 먼저라서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은 아마 아시안 게임에 차출을 못할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병역 문제 때문에 아마 차출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다음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그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 선수들은 네, 아마 월드컵 때는 좀 아마 무리를 시키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벤투 감독이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3년 뒤에는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보다 먼저예요.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하거든요, 월드컵을. 겨울에 월드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있고 아마 이번 이강인 선수 같은 세대들은 솔직히 3년 뒤에 국대에 낀다고 해도 주전급은 아마 힘들 거예요. 이승우 선수 봐요. 이승우 선수도 아직은 교체 멤버예요. 물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데뷔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풀타임 주전은 아니거든요. 국대에서 역할로 봐서는. 다만 백승호 선수는 지금 운이 좋은 거예요. 지난번 아시안컵 때 기성용 선수가 이제 그 자리 지킨 다음에 이제 대표팀은 은퇴했잖아요. 선수 은퇴는 안 했지만. 기성용 선수가 빠져있는 그 역할을 지금 백승호 선수가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승호 선수는 빨리 주전이 될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야. 기성용 선수하고 포지션이 같았던 부대. 그러니까 그 세대 교체 타이밍이 딱 맞는 선수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막 되게 짬밥이 안 되는 선수도 그 자리가 선수가 비어있으면 거기서 들어가서 주전이 될수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은. 대표팀이 원래 그런 자리예요. 대표팀 축구라는 게 기존에 어떤 선수가 한번 들어오면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김영권 선수야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계속 수비수 뛰었던 선수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기회를 많이 얻고 있는 이유가 장현수 선수가 거기 빠졌잖아요. 그 뭐냐 군 대체복무 부실 로 인해서 봉사활동 부실로 해가지고 그 국대 영구 퇴출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수비수도 누구 대신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백승호 선수가 아마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굉장히 아마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진짜 이강인 선수 이번 대회에서만 지금 어시스트가 4개예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최전방은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플레이메이커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메이커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거든요? 물론 지금 발렌시아라는 그 소속팀에서는 계속 그 사이드윙으로 쓰고 있는데, 제 역할 못 시키는 거야, 지금. 소속팀에서. 제가 보기엔 이강인 선수는 더 크려면 일단 클럽은 옮겨야 돼. 클럽은 옮겨야 되고, 지금 이번에 그 청대의 감독이 이번에 감독이 좀그 이번에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강인 선수가 딱그할수 있는 역할을 딱 제대로 맡긴 거야. 그래가지고 네. 어서 와요. 그래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그 플레이메이커로 이번에 그 플레이메이커로서 어시스트가 무려 4개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골을 하나 넣은 게 페널티킥밖에 없잖아요. 스트라이커의 역할은 아니에요. 스트라이커는 오세훈 선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팀도 지금 솔직히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조금 애매해요. 원래 손흥민 선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코너킥 전담키커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끔 킥을 하는 모습이 나와. 근데 이제 청대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딱그 집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한 가지 역할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에서는 안 하고 있는 역할을. 그런 거고. 그렇다 보니 뭐 페널티킥은 이강인 선수가 탔죠. 페널티킥은 보통 둘중한 명한테 맡겨요. 스트라이커 아니면 전담 키커가 있죠. 그 세트피스에서의 전담 키커가 페널티킥을 차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그 역할을 과연 이제 몇년 뒤에, 제가 보기에 3년 뒤 카타르 월드컵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 근데 3년 뒤에는 월드컵보다는 일단 아시안 게임을 내보내줘가지고 병역부터 좀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병역부터 챙겨야 돼. 그 선수들은. 미래에 정말 잘 키우려면 그때까지 잘 생존해 있는 선수들은 병역부터 챙겨주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국 공동 개최 월드컵 대회가 있어요. 그 2026년 대회 때부터가 월드컵이 48개 팀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때쯤이면 그 선수들 주전할 수 있어. 주전할 수 있는 딱그 시기쯤 돼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좀 길게 보고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23세 팀도 있어요. 이게 연령대 대표팀이 예전에는 20세 이하에서 바로 A대표팀 넘어갔었는데 아예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만 23세 이하 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FIFA에서 정해놨어요. 23세 이하 팀으로 나가되 와일드카드로 연령대가 조금 높은 선수 몇 명을 뽑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 때그 와일드카드 뽑는 거 보면요. 좀 나이가 넘어갔는데 그 군문제 해결 못한 거의 에이스급 선수도 있죠.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 데리고 오는 거잖아. 조현우 선수하고. 사실 조현우 선수는 이미 그때 가족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현우 선수는 상근 복무는 할수 있었어요. 근데 아시안 게임 덕분에 병역은 챙겼으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요.
원래대로라면 오늘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짜였대요. 원래대로였으면 손흥민 선수는 오늘이 입소하는 날이었는데, 그저께 이미 체했잖아. 그리고 정말 거의 두 시즌 동안 제대로 못 쉬었죠. 손흥민 선수가 작년 여름에 오프 시즌에는 월드컵 뛰었고, 그 다음에 작년 중에 아시안 게임까지 뛰었고, 그리고 겨울 휴식기 때 아시안컵까지 뛰었고, 빡셌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번 여름에 진짜 쉬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금 완전 지쳐 죽겠는데 훈련소 들어가는 거는 이게 그런 컨디션 관리도 좀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 보면요, 훈련소 들어가는 훈련소 동기들 있잖아. 그 동기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거든요. 막 체력 문제 이런 걸로 막 열애 내고 그러면 예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훈련소 입소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요, 뭐냐, 병역 혜택을 적용되는 그 순간부터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 중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이고요. 다만 훈련소 입소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은요,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은 복무 기간 초반에 훈련소에 갈 필요는 없어요. 내 동생도 대체 복무했거든요. 내 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전공 연계에 돼가지고 산업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체 복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같은 경우도 훈련소를 중간에 갔다 왔어요. 내 동생은 훈련소를 중간에 갔다 왔었어요. 훈련소를 중간에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중간에 갔다 올수 있어요. 싸이 씨 같은 경우가 군대를 두번 갔잖아요. 근데 이제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대체 복무였는데, 싸이 씨는 훈련을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자기의 복무 기간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훈련소 입소 시기는 자기 복무 기간 중에 선택이라서, 뭐 그거는 뭐 본인 선택인 거고. 하여간 그러하고, 어쨌든 일단은 골키퍼 이광해 선수가 진짜 이번 대회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하도 슛돌이 출신이라 난리가 나가지고 하도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진짜 이번 대회에서 뛰는 거 보니까 진짜 물건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축구가요, 좀 특출난 플레이메이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지성 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측면 공격수 아니면 뭐 중앙 공격수 뭐 그런 거 정도 하는 역할이었고, 이제 이천수 해설위원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는, 그때는 이천수 해설위원은 그때는 교체 멤버였어요. 근데 이천수 해설위원이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재능이 굉장히 발굴이 됐었거든요. 이천수 선수가 굉장히 프리킥을 잘했었거든. 독일 월드컵 때도 토고한테 동점골 넣은 거그 이천수 해설위원 그때 프리킥이었어요. 그 급의 플레이메이커가 없었어요. 이천수 해설위원이나 아니면 이제 공격수긴 했는데 박주영 선수가 프리킥은 잘했죠. 근데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유럽 가가지고 이제 존재감이 너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량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주영 선수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안타까워요. 박주영 선수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천수의 설현이나 박주영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뛰어난 플레이메이커가 없었어요. 플레이메이커가 없었는데, 이번에 바로 이강인 선수라는 특출난 플레이메이커를 발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이강인 선수의 발굴은 정말 우리나라 그런, 이제 KFA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강인 선수 진짜 이번에 관리 잘해줘야 돼. 막,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정말, 그리고 소속팀 좀 옮겨가지고 자기 본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 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팀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 생각해보니까. 아, 토트넘 가기는 아직 너무 어린가? 스칼 에릭센이 토트넘에서 이번에 지금 이적할 수도 있잖아요. 에릭센이 지금 이적할 수도 있는데, 그 에릭센이라는 그 플레이메이커. 글쎄요. 이강인 선수가, 글쎄, 만약에 정말 그런, 정말 유럽에서 주전급으로 이미 성장을 했었으면, 그랬으면 딱 토트넘 가면 딱이었는데, 이강인 선수. 딱 그 에릭센 그 자리거든. 딱 에릭센의 그 자리인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딱 타이밍이 아쉽네. 그래서요, 일단은, 다른 선수들도 다 정말 성장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승패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첫 도전이니까. 어차피 선수들이 더 성장하는 그런 경기가 될 거예요. 이번 그 폴란드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는 정말 이번에 그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대회가 될 거니까. 정말 이제, 그렇게 보면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베테랑이 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장 자리를 이제 뭐 다른 후배 선수한테 넘기고 자기가 이제 베테랑이 되고 그럼 이제 다음 세대의 그런 주장 선수들이 됐을 이승우 선수, 백승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는 아마 조금 더 성장하는 그 연령대 선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딱 막내로 끼는 거야. 얼마나 멋진 팀이 되겠어?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정말 같이 국대에서 뛰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손흥민 선수, 이승우 선수, 이강인 선수.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 자, 어쨌든 FIFA 주관 남자대회 역대 최초 결승 진출 정말 축하하고요. 자, 주말에 결승전 남았으니까 결승전 정말 후회 없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보기 끊고, 다음 할 얘기가 또 있으니까, 그걸로 넘어갈게요.